강동주가 등장하고 난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서우진, 차은재와 서로 아는 사이였던 강동주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들 모두 거산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때문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아니었지만,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를 전개에 이용하려 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니 꽤나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죠. 일단 서로 두기수 차이의 선후배 사이라는 점 말고는 딱히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라 해당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딱 하나, 양호준을 통해 과거 서우진과 마찰이 있었던 강동주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때문에 강동주를 처음 만났던 때에도 현재 전개가 진행되는 중에도 강동주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우진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과거 두 사람의 상황 역시 현재 두 사람의 모습 그대로, 정석 그대로인 강동주, 그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서우진이었기 때문에 생겼던 상황들로 인해 잦은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은 크게 맞붙었던 과거 상황 하나 정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회를 남겨둔 상황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각 시즌의 주인공들이었던 만큼, 그리고 서로 이미 알고 있었던 설정을 추가해둔 만큼, 짧더라도 에피소드가 하나쯤은 등장해주면 어떨까 기대를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서우진도 그렇지만, 강동주의 등장 이후 보여줬던 차은재의 반응을 통해서도 강동주와 불편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전 13화 내용 중 돌담 식구들 앞에서 강동주의 과거에 대해 이것저것 자세히도 알려주는 은재의 모습이 등장했었고, 그런 은재의 모습에 강동주를 잘 알고 있었냐 묻는 윤아름을 볼수 있었는데, 윤아름의 질문에 잠시 당황하더니 개인적으로 잘 안다기보다는 워낙 악으로 깡으로 유명했던 분이었다라고 대답하는 차은재를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해당 부분을 다시 찾아 돌려보다 보니 윤아름의 질문에 왜 당황한 차은재였는지 이제서야 해당 장면이 조금 의심쩍어 보였는데요. 때문에 강동주의 등장이 메인이었던 지난 13화 내용 중 강동주와 만난 차은재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생각보다 서우진, 차은재와 숨은 과거가 더 많은 강동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장면에서는 차은재의 대사 이후 차은재와 장동아를 제외한 모든 인원들이 돌아온 강동주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차은재에게 해당 질문을 하기 위해 아무 이유도 없이 장동아를 남긴 건지 모르겠지만, 선배님은 왜안 가보냐는 장동아의 말에 또 한번 당황하고 잠시 고민하던 얼른 자리를 떠 서우진에게 달려가는 차은재를 볼수 있었죠. 이후 설마 우릴 기억하진 못하겠지? 라며 강동주와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무덤덤한 서우진과는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차은재를 보니 강동주가 자신들을 기억하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그 이후 강동주와 1대1로 마주하는 서우진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돌담에서 마주친 상황이 의외라 말하며 당돌한 서우진의 모습에 흥미를 느끼는 동주도 볼수 있었죠. 이곳에서 마주친 상황을 왜 의외라 생각한 강동주였을까 싶은데, 뛰어난 실력 덕에 이런 곳까지 내려올 일 없는 깍쟁이 모범생으로 기억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직까지 의사가운을 입고 있을지는 몰랐는데 쯤의 반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번엔 차은재와 마주한 강동주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의국을 찾아온 동주를 보며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모르는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차은재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07학번 CS 차은재라는 소개에 아 CS 라고 뚫어져 바라보는 강동주, 또그 모습에 어쩔 줄 몰라하는 차은재의 모습이 이어지는 걸 보니, 확실하진 않지만 과거 전공의 시절 07학번 동기들과 강동주 사이 마찰이 있었고, 결국 CS를 선택한 차은재의 상황 또한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는 과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양호준이 알고 있을 정도로 과거 그들 사이에서 파급력 있는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과거가 있었을지 현재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예상되시나요? 과거 서로를 알고 있었던 세 사람, 강동주의 등장을 불편해하는 우진과 은재에게는, 또 강동주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